전자입찰 시스템은 정부 전자조달 시스템의 전자조달 처리 업무 중 입찰 공고부터 낙찰자 선정까지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스템입니다. 공공기관의 입찰 집행관은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 공고를 작성하고 업체의 입찰서를 전자적으로 접수하여 자동 개찰을 수행한 후 낙찰자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 예비 가격 생성의 자동화 및 암호화 처리 기능을 지원하고 PQ 심사 및 적격 심사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나라장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나라장터 사이트 우측 상단에 있는 신규 이용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이용자 등록 화면에서 조달업체 이용자를 클릭합니다. 이용자 등록 페이지에 개인정보 취급 방침 및 이용약관에 모두 동의를 클릭합니다. 팝업 창에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신청서 작성 안내문이 뜹니다. 안내사항에 따라 숙지하시고 파란색으로 표기된 나라장터 처음 이용 시 PC 환경 설정을 클릭해 PC 환경을 최적화시켜줍니다. PC 환경이 최적화되어야 등록 시 발생하는 오류 및 페이지 오류를 막아줍니다. PC 권장 사양을 내 컴퓨터 사양과 비교해 본 후 최신 버전으로 설치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신청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별 표시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신청서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신청 시 공급 물품, 제조 물품, 공사, 용역, 기타 업종 중 한 개 항목 이상 작성해야 송신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작성 일자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는 본사만 등록이 가능하며 지사는 별도 등록이 불가하고 본사의 하위 정보로 등록 가능합니다. 상호명은 사업자 등록증상의 상호명을 붙여서 그대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를 괄호 주로 입력하지 말고 그대로 입력합니다. 영문 상호명의 경우 약식 영문 상호도 가능합니다. 지역코드는 사업자 등록증상의 주소를 읍, 면, 동 단위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주소지가 행정동으로 나뉘어져 있어도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인 법정동으로 입력합니다. 우편번호는 실제 주소지 관할 행정동 우편번호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증에 둔산동이더라도 실제 거주지 둔산 2동에 해당되는 우편주소 기입합니다.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는 입찰 업무 담당자 전화 및 팩스번호로 기재합니다. 종업원 수는 노동청에 고용보험료를 내는 직원의 수를 입력합니다. 홈페이지의 경우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 경우만 기재합니다. 기업 구분은 해당 사항이 있는 업체만 기입합니다. 대표자 성명 및 주민번호 입력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표자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실명인증 후 다수일 경우는 추가 버튼을 클릭해 추가 입력합니다. 대표자가 한 명인 경우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대표 대표자 여부를 Y로 선택한 다음 추가합니다. 대표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대표 대표자 여부에 한 명만 Y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N으로 선택하고 추가하여 등록합니다. 대표자 메일은 가급적 대표 대표자의 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공급 물품의 입력란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세부 품명란에 업체에서 취급하고 있는 물품을 검색합니다. 검색 버튼을 눌러 팝업창이 나오면 세부 품명을 기입합니다. 세부 품명이 검색되면 검색된 세부 품명 번호를 클릭해줍니다. 세부 품명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입찰 공고에 특정 물품 등록을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업체는 반드시 해당 물품을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찰 대리인의 경우 필수 입력 항목은 아닙니다. 입찰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필수 항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 정보 입력란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공장명을 기입하여 공장이 여러 개의 경우는 추가 기능을 이용하여 입력합니다. 우편 번호는 공장 주소에 해당되는 주소지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공장의 형태 및 임대기간 등을 입력합니다. 공장 관리 번호, 고객 번호, 사업장 관리 번호를 기입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각 입력란에 있는 물음표 버튼을 클릭하시면 좀 더 유용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이 다수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짧은 것으로 갱신됩니다. 자동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입찰 참여 전에 반드시 변경 신청하여 승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여부 확인 바랍니다.
공사, 용역 업종의 입력란입니다. 업종명을 검색하여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명은 찾기 클릭, 면허명 입력, 찾기, 등록번호 입력, 등록일 입력, 시공능력 평가액 입력, 평가액 기준연도 입력, 대표 업종 여부 선택을 선택합니다. 등록된 업종 중 하나만 대표 업종 여부 Y로 하고 나머지는 N으로 등록합니다. 면허명 찾기를 클릭해 면허 수첩 또는 등록증상의 업종명을 한두 자리 또는 전체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등록번호는 등록, 면허 수첩상 등록기관 발행번호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 동구 2000년 12월 14로 등록일은 등록 면허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등록일입니다. 시공능력 평가액은 등록 면허 수첩에 있는 평가액을 기재합니다.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평가액 기준 연도는 등록 면허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평가액 기준 연도로 기입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면허인 경우 시공능력 평가액과 평가액 기준 연도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기타 업종은 물품 제조, 판매, 유통 등에 대한 업종입니다. 용역으로 끝나는 업종의 경우 등록번호, 등록일 없이 입력됩니다. 제조물품의 경우 중소기업 중앙회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직접 생산 증명 확인 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나라장터에 전송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전송된 정보로 자동 갱신됩니다. 반드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여부 확인 바랍니다. 제조물품 등록 신청 시에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 여부를 중소기업 중앙회 1666-9988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조물품 등록 시 직접 생산 증명서, 공장 등록증, 최근 3년 내 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본청과 지방청에 서류로만 등록이 가능하며 최근 3년 내 납품 실적이 없고 건축물 관리대장, 생산 인 허가 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공장 소재지 관할 지방청에서 심사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협업 승인의 경우 협업 승인 공문을 받아야 등록이 가능하므로 조달 품질원 조사 분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관련 정보의 입력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등록기관은 업체에서 가장 가까운 조달청을 선택합니다. 선택하여 전송한 조달청에 시행문을 출력하여 제출 서류가 있으면 우편 또는 방문에 의거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업체에서 가장 가까운 조달청을 선택합니다. 등록 결과를 받고자 하는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과정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확정 등록되면 그 사항이 메일로 송부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동의를 클릭해 줍니다.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한 번만 동의하면 차후에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모든 내용이 문제없이 저장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송신을 합니다.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우측 상단에 인증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이용자 등록 화면에서 조달업체 이용자를 클릭합니다. 인증서 관리에서 인증서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신규 등록을 위한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업자용 인증서를 통해 인증 로그인합니다. 개인정보 취급 방침 및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조달업체 인증서 등록을 위한 인증서 정보를 기입해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명,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 항목입니다. 모두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입한 모든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등록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업자 범용 인증서를 이용해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화면 우측 상단에 위치한 이고객센터 버튼을 클릭 후 지문 보안 전자입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보안 토큰 구동 프로그램 설치를 클릭하시어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구동 프로그램 설치 안내 페이지에서 판매처와 모델명, 지원 운영 체제를 확인하시고 다운로드를 클릭해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업체 범용 인증서를 보안 토큰에 복사합니다. 범용 인증서가 저장된 컴퓨터에 보안 토큰 연결 후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 관리 메뉴에서 인증서 복사 메뉴에서 업체 범용 인증서를 보안 토큰에 복사합니다. 보안 토큰 구동 프로그램 설치한 컴퓨터에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 프로그램을 설치해줍니다. 나라장터 하단에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 다운로드를 클릭해줍니다.
안전입찰 2.0 다운로드 클릭해 설치합니다. 인증서 저장 위치를 보안 토큰으로 설정합니다. 공인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서 관련 문의는 각 공인인증기관에서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지문정보 확인을 위해 나라장터 지문모의 토착을 실행해봅니다. 지문 토큰을 컴퓨터에 연결 후 나라장터 안전입찰 2.0 실행합니다. 나라장터 인증서 로그인 클릭합니다. 인증서 선택창에서 바이오 토큰 클릭합니다. 해당 제조사 모델명 선택 후 확인 클릭. 토큰 비밀번호 입력합니다. 숫자 0, 8회 입력합니다. 초기 비밀번호입니다. 지문인식 요청 메시지가 나오면 지문 등록을 한 세 손가락 중 한 손가락 지문인식을 합니다. 나라장터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입찰 정보에 지문 모의 토착 클릭하여 토착 실습합니다.